이게 가장 이슈죠.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운동가 5명의 동상을 이전하고 백선엽과 맥아더 밴플리트의 흉상을 세운다고 해서 논란이죠.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국힘당 안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홍준표는 우리 그 고장난 시계 두 번 맞는다. 지금 홍준표 한 번 맞았어요. 항해의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한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은 박정희가 준 서훈인데 그럼 서훈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궁금한 거는 보수층에서도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을동이라든지 이런 국힘당 그러겠네요. 어, 김좌진 장군의 손녀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까지 감수하고 이 일을 저지르는 일이 뭐죠? 이유가 뭐죠? 얘네들은 원래 보수층을 대변한 애들도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윤석열 일당은. 그래도 자기 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 그게 제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선되면 보수층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극소수 자기 일당. 패밀리를 위한 정치를 할 거다. 그래서 보수층 내에서도 분열을 일으키고 고립될 위험이 크다라고 제가 주장했었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수층을 아우르겠다 이런 발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상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그거 아니겠어요? 이 동상 이거 다 치우고 나서 윤석열하고 김건희 동상 이런 거 세우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네. 그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럴 듯해요 진짜. 그쵸. 아 정말. 지역 예지를 높여준다. 자리 비워놓고. 다섯 명 중에 백선엽, 맥아더, 밴플리트 세우고 양이 세 명밖에 안 나왔다 했어. 세워놓고. 다섯 명을 없앴으면 다섯 명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세우려면 윤석열은 지금 친일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네. 친일파가 세워져야 자기도 거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구색이 맞네요. 아찔하네요.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또 한 거죠. 명확하게는. 앞으로 뭐 나한테 친일파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뭐 이러면 다 빨갱이로 몰아서 공산주의자는 몰아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육사에 있는 동상까지 독립운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철거시킨 게 봐라. 어? 앞으로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협박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미국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나서 업됐다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더 거친 행동을 할 거다. 더 막가파식 정치를 할 거다. 한마디로 이제 더 폭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어, 이건 진짜 폭주 그 자체인데요. 아니, 폭주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폭주해요. 내가 폭주한다 그랬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 지금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이셨는지 뭐 네, 지청천 네. 장군은 어떤 분이셨는지 이런 거를 국민들이 사실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 근데 너무 엄청난 사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 보고 진짜 너무 화가 났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친일 짓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친일파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친일파라는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어지간하면 이런 쪽의 행동을 조금 보인 게 있다면 지금 뭐냐면 친일파다 자랑스럽다 나는 친일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친일이 아닌 놈들은 다 빨갱이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다. 뭐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놈은 다 빨갱이다. 거의 지금 그 분위기로 가잖아요. 네. 심각한 상황이죠. 약간 진짜 정신적으로 점점 문제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악화되는 게 막 느껴집니다. 그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자꾸 뭘 주면 안 되거든요. 마약 같은 거 주면 안 돼요. 꿈 같은 거 주면 이 상태가 더 나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그 미국이 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지금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맥아더 밴플리트 세우는 거는 진짜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한미동맹 중요하다고 한다고 해도 육사인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미국이 세워졌다. 친일 친미의 국가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나 이런 사람들 진짜 세울 기세예요. 어, 장기 조금 있으면 좀 이게 분위기상 자기네가 완전히 장악했다 싶으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거 김건희 좀 작게. 아니 백선엽에 대한 웹툰도 다시 게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역사에서. 아.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뭔가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친일파의 나라를 이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승만 세운다는 얘기는 왜 안 했을까요? 이승만이 제일 세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승만은 육사에 세우긴 좀 그렇잖아. 아, 여기. 여기 지금 다 군인들 아니야? 아, 이승만은 저기 대구, 저기 경북 칠곡에 세워졌군요. 딴 데 세우겠죠? 아, 기념관이랑 만들어지고 그래.
아, 육사라서. 육사인데 메가 더 콤플리트. 네. 정말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방 전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있는데 윤석열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이 말을 하는데 네. 이 자유민주주의가 해방 전에도 있던 얘기예요? 없었죠. 그 당시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없었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킨 뭐 사람들을 동상을 세운다 뭐 이런 지금 주장이거든요. 친일파를 이제 동상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건데요. 사실 좀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경제제도를 놓고 볼 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갈리는 거죠. 네. 그렇죠.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 그러니까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사회고 생산수단이라고 하면 뭐 토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생산수단이라고 합니다. 이윤을 창출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수단들. 그걸 이제 개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사회가 바로 이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와 그걸 가지지 못한 노동자로 보통 이제 계급이 나뉘잖아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하고 어떤 점에서 경제 시스템이 다르냐 하면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 소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냥 다 노동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회가 이제 사회주의인데 이 보통은 생산수단을 장악한 계급이 그 사회 국가도 장악하거든요.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들이 보통 국가를 장악하게 되고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보통 노동당이나 공산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 제도로서는 이제 민주주의와 독재로 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독재인데 독재는 쉽게 얘기하면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걸 독재라고 그래요. 제가 볼 때 그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체 국민을 대변하느냐 아니면 자기 것만.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극소수 집단에. 그래서 백성이 정말로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면 그 민주주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 시스템은 사회주의인데 거기서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걸 이제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그러고요. 자본주의인데 거기서 또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보통 부르냐 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주장하는 이념이 바로 이제 자유민주주의죠.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는 사실 유럽에서 봉건제 말기에 혁명을 막 일으키려고 그러잖아요. 시민혁명. 그래서 우리가 레미제라블 이런 거 보면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왕들하고 귀족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봉건제를 타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봉건제를 지배했던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은 땅 같은 걸 다 독점하고 있으면서 자본가들이 장사를 못하게 괴롭혔어요. 공장 같은 거 만들고 하면은 세금 막 딱딱 때리고 협조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봉건제도가 싫은 거죠. 그래서 타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자본가들이 대체로 어디서 살았냐?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이라고 할 때 자본가가 주축이 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보통 시민혁명이라고도 하는데 농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농민들도 싫었으니까 봉건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봉건제를 타도하죠. 그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 뭐 영국에서의 명예혁명. 우리나라로 치면 갑신정변은 이런 건가요? 갑신정변이 그 유사한 거예요. 네. 네, 그런 걸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온 이념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상가들이 제일 먼저 주장한 자유는 사상의 자유였죠, 당연히. 왜냐하면 중세 봉건제 시절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던, 즉 종교가 지배하던 시절이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면 이단으로 몰리거나 만유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해를 엄청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단으로 몰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자유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다른 자유도 필요하고 하면서 이제 자유를 강조하게 되기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뭐 상권분립제도라든가 어떤 의회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에 탄생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이 내세웠던 이념이라는 거죠. 그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그럼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냥 정립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이념이? 네.
이념은 수입이 됐겠죠. 받아들여서 네. 윤석열이 실제. 주장대로면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데 독립운동 때도 아마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선언문이라든가 그렇죠. 주장한 사람들이 미국 있었겠죠. 미국 독립운동에서의 뭐 그런 선언문이라든가 이건 들어왔겠죠.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읽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명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안 썼죠. 그럼 우리가 48년도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네. 친일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이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본가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한국은 일단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런 거죠. 파쇼예요. 네. 그 자유민주주의하고 아무 인연이 없어요. 그럼 파쇼네. 네, 파쇼. 파쇼 사회네. 네, 처음부터 파쇼 체제였어요. 그러네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자본주의. 그 자유민주주의인가? 이게 핵심인데. 이게 핵심인데. 네. 유럽에서도 그것 때문에 나온 이념인데 이걸 인정 안 하면서 무슨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해방 이전에는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또는 뭐 약간 이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네. 독립운동가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 두 세력이 서로 뭐 죽일 듯이 싸우고 나중에 우리가 잡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약간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해방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독립이. 그래서 임시정부를 보더라도 좌파 우파가 합쳐서 같이 만들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임시정부가 내세웠던 강령 같은 거 보세요. 굉장히 사회주의 내용이 많아요. 네. 지금도 실현이 안 된 게 많아요. 네. 정말 지금 보면 되게 급진적이고 저거 빨갱이 강령 아니야? 남쪽에서 볼 때. 그런 정도였고 뭐 신간에 같이 좌우합작 운동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해방 이전까지의 좌우 대립은 없었다고 보면 돼요. 독립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관계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시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것은 좌파 우파가 힘을 합쳐서 통일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게 꿈이었어요. 뭐 꼭 사회주의다. 꼭 자본주의다. 이걸 가지고 싸운 적은 없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미군이 들어오면서입니다.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국이 반공을 내세우죠. 그리고 실제로 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승만이 분위기 좌파 한 거예요. 친미세를 파니까. 원래 이승만은 처음에는 공산주의 칭찬도 했던 사람이에요. 어록들 찾아보시면 나와요. 초기에는 우호적이었어요. 여기 못 들어가겠는데 육사에? 초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초기에. 네. 왜냐하면 임시정부의 분위기가 독립운동 계열의 분위기가 그랬고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해방 직후에 미군정에서 미군정 들어왔을 때죠. 미군정에서 어떤 사회 제도가 더 좋냐라는 여론조사를 국민들 대상으로 미군정이 실시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회주의가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80%가 넘었거든요. 네.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었죠. 미군정도 뭐 지금 부정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뭐 공산주의가 지금 더 많아요. 사회주의만 한 80% 넘어요. 그럼 그 당시에 한국 사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에 우호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 바뀌냐. 이승만이 미국을 등에 업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죽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서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뭘 하자가 아니라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놈들은.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뀌죠. 윤석열은 진짜 이승만에 존경할 만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걸 하고 싶은 거죠. 바로 이승만이 한 거.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미국을 등에 업고 어벤져스 팀도 됐는데 이번에 네.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 네. 빨갱이들은 뭐 이런 거죠. 김구 선생이 사실 그래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김구 선생은 이승만의 그런 정치 입장에 반대해서 북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협상을 해서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김규식 선생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김구 선생을 암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아마 되게 싫어할 거예요. 윤석열이. 네. 그렇겠죠. 네. 지금 뭐 홍범도 장군한테도 이 정도면 역사를 얼마나 지우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은 다 죽은 목숨이었단 말이에요. 얼굴도 못 듣는 상황이었죠.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살 길이 뭐냐면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이때 의미했던 것은 반공이거든요. 다 때려잡자. 그러면서 이승만 세력, 이 정권을 잡은 겁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이때부터 이제 한국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승만이 진짜 민족의 네, 역사에 아주 화근 덩어리죠. 친일파들이 잡고서 계속 주장했던 게 자유민주주의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놈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시오지. 자유가 없는 자유민주주의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지금 공산주의 운동을 한 게 문제면 친일파를 육사에 세우는 건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딱 처음에 홍범도 장군의 이제 그런 공산당 이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프레임만 딱 봤을 때 이거를 또 해설하는데 한 세월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단 하루 만에 단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반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운동을 했었던 이력에 대해서. 그 독립운동 기간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친일파에 대한 분노가 또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산당보다 친일파가 더한데 이런 분위기가 약간 형성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 받았거든요. 이걸 좀 민족자주의식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뭐 일본을 더 싫어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공산주의를 적대시하던 발상 자체가 전 틀렸다고 봐요. 왜 적대시합니까? 그렇게까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네, 뭐 네, 살아본 적도 없고. 마치 그런 느낌이 지금 매트릭스에서 여기가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지? 근데 이유를 못 되겠어. 뭔가 불안했는데 이유를 못 되겠는 그런 질문 같아요. 기껏해야 뭐 한국전쟁 얘기하는데 그때는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북쪽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상 민족 자주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념에는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익이에요. 민족의 이익. 근데 민족이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좌든 우든 상관이 없는 거죠. 만약에 좌가 더 좋다면 좌를 선택하는 거고 우가 좋다면 우를 더 선택하는 식으로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자유민주주의도 아닌데 하여튼 네.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좌쪽은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새 볼 때마다 왼쪽 날개 다 잘라버리겠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 이거 미친놈이지 이게.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깨어나면 이념에 대한 태도에서 바뀌어야 돼요. 이념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이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념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좌든 우든. 무조건 배척할 이유도 없고 무조건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적어도 다른 나라들은 그런 어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별게 다 있어요. 일본에도 공산당 있잖아요. 뭐 영국과도 있고 미국과도 있습니다. 그런 공산당 내지는 공산주의자를 다 때려서 죽여야 된다 잡아서 이렇게 외치는 미친 사람들은 히틀러 쪽 아니면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미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대하는 태도도 이제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해방 전에는 더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해방 전에는. 지금은 뭐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겪었네 뭐 어쨌든 이런 게 좀 그 당시에 그것도 없었어요.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주의는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네. 조금만 의식이 있고 깨어있고 똑똑하면 다 사회주의를 공부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모르면 바보 취급받던. 네. 넌 뭐냐 멍청이냐. 네. 아니,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동네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 그랬대요. 사회주의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심지어 처칠도 그랬잖아. 젊었을 때 사회주의자 아닌 놈은 뭐 가슴이 뜨겁지 않았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또는 그 전까지 사회주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유행을 탔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대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류가. 그런데 미국이 반공주의를 표방하면서부터 소위 이제 지구촌의 냉전이 시작되고 한국에서도 심각한 좌우대립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본 식민지 시절, 일제강점기 시절에 좌파 이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시할 게 못 된다. 오히려 장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회주의자들은 나라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지.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죠. 그렇죠. 네. 네, 그 사람들은 사리사욕 때문에 사회주의를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지.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오히려 친일파들이 문제죠. 이게 중국이랑 소련이 뭐 소련은 일단 6.25 전쟁에 참전도 안 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소련 공산당, 뭐 중국 공산당, 뭐 이게 우리랑 전쟁을 했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그 소련 군모를 쓴 사람인데 어떻게 육사에 세울 수 있냐고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도 침략을 했었던 거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몇 번 쳐들어왔죠. 어, 근데 뭐 한미동맹은 중요하고. 아니, 게다가 일본은요. 36년이나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잠깐 3년이 아니고 36년간을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 그 부역한 자들의 동상은 괜찮고 굉장히 이런 기준이 너무 황당한 거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 공산주의냐 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네. 굉장히 압도적인 그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그냥 천공 생각나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나올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주술 때문인가? 이것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또 그렇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찾아봐 주십시오. 네.